곱게 보기 하나 기록했던 임진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단독 2위로 경기를 시작했던 임진희 선수, 오늘 2번 홀부터 무섭게 타수를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2번부터 버디 잡으면서 공동 선두, 이다현이 3번을 버디 잡자마자 다시 또 버디 성공하면서 또다시 공동 선두,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황유민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초반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 또 오늘도 역시 좀 들쑥날쑥한 스코어 카드가 나왔어요. 이다현 선수도 경기 초반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선수를 뭐 막을 수는 없었죠. 곧바로 따라붙는 임진희 선수였습니다. 전반 라인만 해도 이 두 선수들이 매치 플레이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선두권 경쟁을 해왔었습니다. 네. 박형준 선수의 이 멋진 버디 성공. 아. 7번 홀 버디 퍼 장면인데요. 또 팬 서비스까지 보여줬던 장면이었죠. 박형경의 오늘 첫 버디 장면이었고, 이다현 선수의 5번 홀. 임진희가 따라붙자 5번 홀에서 이다현이 다시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소희 선수는 5번 홀에서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기도 했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그렇죠. 박주영 오늘 2번 홀 버디로 출발해서 7번 홀에서 멋진 샷을 한 차례 연출을 했습니다. 저 파3 7번 홀에서 박주영은 조금 더 공격적인 라인을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버디가 나왔고, 정소희의 6번 홀. 네, 정소희 선수도 경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 다승자들 앞에서 전혀 굴리지 않는 그런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예. 하지만 그 홀에서 임진희 선수는 또 한 타를 줄이면서 공동 선두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또 인상적인 게 임진희 선수의 퍼스를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내리막 컷도 많았거든요. 예. 그런 컷을 정말 완벽하게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거리. 거리. 어제 이어 오늘도 거의 이글에 가까운 멋진 샷을 보여줬던 정소희 선수고요. 예. 임진희가 따라붙자 이다현이 7번 홀에서 다시 달아나는 장면. 브레이크 상당히 있는 내리막 슬라이스 퍼스를 이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었어요. 예. 드레스를 취하고. 근데 이걸 성공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샷 실수에 이어 어프로치 실수까지 나면서 첫 보기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1라운드를 노보기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번 대회 첫 보기가, 네, 8번 홀에서 나왔던 이다현이고요. 임진희 선수의 9번 홀. 임진희 선수도 오늘 2홀에서 첫 보기가 나왔습니다만 유일한 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후반 들어서 다시 무섭게 타수를 줄여나갔던, 네, 임진희. 11번 홀부터 버디를 4개를 쓸어 담았어요. 이때부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소희 선수도 9번 홀에서 보기가 있었지만 11번 홀에서 버디로 다시 타수를 만회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13번 홀에서 더블 보기 기록하면서 선두와는 격차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임진희는 11번 홀 버디에서 12번 홀에서도 한 타를 더 줄였는데요.
여기서의 미스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루키 정소희 방신실 선수의 이 짧은 핫 미스가 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라운드네요. 임진희는 15번 홀에서도 버디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하지만 이다현 12번 홀에서 보기를 더 기록하면서 약간 주춤했지만 이 홀에서부터 다시 또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참 어려운 홀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린 이다현 예. 선수죠. 또 임진희 선수도 내어주지 않고 이런 멋진 컷을 성공시켰고 방신실의 18번 홀. 오늘 한 홀에 아주 짧은 퍼 실수로 인해서 더블 보기를 기록했지만 그 외로는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예, 15번 홀부터 버디 3개를 네. 기록을 했던 방신실이었고요. 아, 이것도 너무 잘 친 퍼였어요. 예, 하지만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고 3타차 상황에서 이다현 선수의 마지막 홀. 보시는 것처럼 이다현 선수의 오늘 들어갔던 대부분의 퍼트는 이렇게 좀 중장거리 퍼시였습니다. 근데 이 퍼시 들어가면서 두 타차로 내일 챔피언조에서 다시 경쟁을 이어가게 되는 이다현. 오늘은 임진희에게 선두자리를 내줬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언더파 선수들이 조금은 늘어난 하루였습니다. 공동 7위 박지영, 이주미 선수까지 언더파를 기록하면서 8명의 선수가 언더파였고요. 서진, 황유민, 박도훈 선수까지 탑10을 지켰습니다. 아마추어 오수민 선수가 오늘 그래도 2분파 치면서 단독 12위에 있고 이제 시드 확보를 위해서 좀 힘을 내야 되는 선수들의 모습도 중간중간 보이고 있는데 뭐 홍진영 선수도 있고요. 이지현 선수도 있고 김지현 김혜림 정지민 뭐 조아연 유효주 우승 시드는 있는 선수들이고 곽보미 선수 나희원 선수도 지금 흐름이라면 이제 시드전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